18-2그 패자부활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1세트와 2세트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심리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 뭐 서로 간에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제외하고 아카디아에서는 네. 최연성 선수가 계속 달려들었고 박영우 선수는 뒤쪽으로 슬슬 피하면서 배를 부르게 한 이후에 이제 태크트를 올리면서 경기를 끝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박영우 선수가 병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묶어놓기 위한 이런 움직임 이외에 센터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압승을 또 거둬주는 이런 모습을 네.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셨을 테고 또 경기를 바라보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했지만 네. 일단 박용우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대한 패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최대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트 네. 일단 전장을 좀 보도록 하죠. 8-2였습니다. 예, 선수들이 빨리빨리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8-2-3에서 박영욱 선수는 이뱀에서는 어쨌든 프로토스가 지금 현재로는 성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임요환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가 이 8-2-3에서 프로리그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임요환 선수는 원택 원스타 드랍스 입에서 벌처부터 내려놓고 난 이후에 섬 확장 위주부터 가져가는 그 프로토스의 섬 확장 위주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자신도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송병구 선수의 디펜스가 워낙 좋아서 네. 결국 그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선수 결승전에서 맞붙었고 그때는 최연성 선수 승리. 최연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테라는 여전히 4명 프로토스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 상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어떤 선수가 탈락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죠. 4세다 3세트 시작합니다. 자, 이번 한 세트에 걸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생존의 기회, 그리고, 예, 최연성 선수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태란 입장으로서도 아직까지, 전원 생존에 있는 태란 4명, 최연성 유명한 한 세트 선수하고, 그리고, 좀 그, 통장에서 탈락이라는 건 지금 불안한 얘기 드는데, 과연 최연성 선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지, 박영욱 선수, 자, 분위기 괜찮아야죠. 1세 두 선수 성적이 똑같습니다. 3-3에서 생존자가 가려졌습니다. 먼저 박영욱 선수의 모습이 드러났네요. 한치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보니 최연성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5세트에는 최연성 선수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진행하면서 네.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뭐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 네. 진짜 말 그대로 추측인 거고 네, 지금 1경기에 펼쳐진 경기 결과는 1-1 어쨌든 이번 경기 이기는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진짜 뭐 최연성 선수의 뭐 자신감이 뭐 넘치고 뭐 박용 선수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건 이제 와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 이번 한 경기 외에는 두 선수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서울에 말씀하신 네.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베럭스, 최연성 선수. 예, 지금 9배럭이죠? 예. 8배럭 아닙니다. 보니까 딱 9배럭 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박용 선수는 입구 쪽에 내려와서 타일런을 소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게이트웨이 있었죠. 예, 지금 이랬다는 거니까. 네. 역시 또, 뭔가 빠른 앞마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리고, 뭐 지켜봐야겠지만 예. 예, 그 가장 최근에 펼쳐진 테란데 프로토스 경기 하면 변영태 선수와 안지호 선수의 경기를 꼽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변영태 선수가 안지호 선수를 상대로 시드러시를 선보이면서 결국 또 마지막 경기를 잡고 세기를 박은 적이 있었어요. 뭐 두 번째 배럭이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런 플레이는 아닌데 어쨌든 머린과 질럿은 상대방의 본진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FC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설마 할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뭐 박영호 선수 원게이 좋고 결혼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 움직임 네.
저희와 서브가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고개를 저도 보여드리네요. 박영선 퍼스게이트가 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네. 이렇게 되면 본진에 만약 드랍류의 공격이 왔을 경우 좀 막기가 껄끄러운 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최소한 예, 본진에 지워져야 되고 또 그 병력은 그냥 딜러들이 아닌 드라군 뭐 이런 병력들이 돼야 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일 것 같은데 가야겠네요 일단. 자 프로브 먼저 도착 뒤이어서 달려 내려오고 있는 딜러 S가 대기 머리 셋 살아 김미스하고 있는 머린 자, 신경전입니다 두 선수 이거 SCV 예, SCV 들이대면서 예. 잡고 올라가겠다는 거 강력한 의지인데요 이거 자 교대했고요 교대 다른 프로브들이 나옵니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네. 최현성 선수의 머리 결국에 기어이 올라오고 말은 최현성 선수입니다 로봇틱 스타쉽이 빨리 올라가는 거 파악했어요 이렇게 되면 질러 찌르다가 드라곤 딜러 중반에 있고 두들기다가 갑자기 리보드랑 뭐 이런 예, 플레이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가능하더라 로봇틱스가 예,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마당 이외에 다른 섬 확장리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허틀부터 공산을 해서 섬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라곤에다가 예. 허틀을 허틀에 이제 드라곤을 실어서 섬 확장리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죠 저 그래도 네. 올라왔어요. 이게 박용훈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원 프로브가 올라와서 와야 동시에 잡아버려요. 패터리 놀아요 지금 벌처라도 나와야 막을 만합니다. 드래프트 일단 체력이 많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역시 드래프트 못 올라요. 예예 못 올라요. 못 올라요. 예. 자 프로브가 살아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예 원택 원 스타포트까지 스타포트까지. 예 원택 원 스타 딜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지금 뭐 옵저버를 뽑지 않아도 눈으로 또 확인을 했고요. 네. 네. 이거는 아니고. 예. 네. 뭐 이번은 수구했을 수도 있어. 분명히 이제 셔틀의 스피드업까지 하기 위해서는 성황생기를 가져간 이후의 경기 운영에서 셔틀의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로봇틱 서포트 베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리버를 섞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박용욱 선수가 질럿으로 상대방이 입구를 뚫고 올라오면서 바로 질럿은 잡히긴 했어도 네. 이 최은성 선수의 본진화를 급습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기 시작을 하면 박용욱 선수가 자신이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가 되거든요. 넥서스 구하라고 있어요. 박용욱 예. 선수. 앞마당 쪽에다 박용욱. 자, 섬 확장 기지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게이트웨이가 지상 쪽에 내려와서 클로킹 개발이었군요. 그것도 원스타? 네, 네 원스타의 코디네이트 예. 이거는 뭐 셔틀을 기습적으로 잡아내서 상대방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어? 예. 문제? 예, 상대방이 지금 예, 웃겨보... 예. 아카데미에서 지금 불이 들어와요 이거 머리매직 드랍... 아 그렇네요 예, 예. 머리매직 드랍 그런데 인서버를 스캔으로 딱 잡고 아 자, 예, 레이스타가 발견했고, 옵저버로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글쎄요. 뭐, 보기에는 프로토스가 섬 확장기지 쪽으로 확장의 가지를 뻗쳤을 때, 그때 딱 제한적인 유닛이, 멀티를 보호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좀 더, 효과를 볼 법한, 예, 그런 운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예. 신발이 원메딕, 예, 그렇게 타고, 예. 출발할 때쯤에서는 박영호 선수가 이 병력을 막을 만한 유닛의 업그레이드, 유닛의 규모의 리버, 업그레이드. 예. 리버가 좀. 리버 있나? 위에 지금 로봇이 있는데 없는데요. 일단 유닛부터 예. 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자, 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옵저버가. 네, 예. 어쨌든 드라곤 사업은 좀 늦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거 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위에는? 본진에는 드라곤 하나, 넷, 둘. 자, 계속 쫓아올라오고 있는 옵저버. 자, 클로킹. 스텝에서 밀어붙이고, 이상으로 드라곤과 맞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상으로 드라곤과 맞싸움이 되는 것은, 예. 지금 레이스가 거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상대방이 지금 서트에 목을 네.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거 그러면
선수 확정을 하고 있는 홍정아는 예. 일단 나왔으면 좀 다 잡히는 전화 선수 기습적인 확장 기지일 뿐이고 그 이후부터 일단은 주력 병력을 잡았다라는 생각에 박용욱 선수가 일단 고삐가 풀렸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방을 지상적으로 압박을 하고 옵적으로 넓게 보면서 예, 어느 공간으로 공격을 갈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 병력의 네. 중심 중에 하나인 레이스가 네. 이렇게 잡혀버렸습니다. 네. 레이스를 뽑은 목적은 당연히 셔틀 요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물론 드래곤은 모든 거긴 합니다만 이거 셔틀 요격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우 확장 기지 쪽으로 프로소프트가 확장을 시작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 서포트 공사하고 예. 있는 최현성 선수. 아, 최현성 선수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예. 그, 저는 또 그리고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예.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레이스 소진 장기하면서 여타 하는 병력을 올린다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예, 예, 예. 아니고 예. 야, 예. 진짜 두 번째 경기 좀 뭐 강력 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예. 이번 경기는 어떤 플레이를 하든 간에 가볍게 막아버리고 이기겠다는 어떤 박용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네. 자, 레이스가 뜨긴 했습니다만 레이스는 3대일 수 있었던 것이 상대로 들었고요. 네. 이건 뭐 이제 리버도 나올 수 있고 셔틀의 피기점도 될 테고 말이죠. 네. 예, 프로토스가 앞마당 자원을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자원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12시요. 예. 예. 5시에 아, 확장 기지가 아직 안 들켰다라는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아, 예, 7시요. 7시 확장 기지가 안. 자, 여기서 셔틀이 잡힙니다. 두 번째 셔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확장 기지를 첫 번째 확장 기지로 가져갔으면 셔틀을 저런 식으로 잡아내고 머리메딕 드라 그러면 성우 확장 기지는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최현성 선수가 7시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확장을 하기 위한 아, 그런 그 경기 운영이 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가죠.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최근 타이밍에도 예. 테란이 지금 본진화에서 커맨 센터도 안 짓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곳에 확장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투 서포트 네. 모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옵니다. 예. 이제 셔틀의 스피드업이 되는 그 타이밍이 진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 한 기라도 섞여있으면은, 예. 리버 한 기라도 섞여있으면은, 머리 매직이 정말 힘을 절반밖에 못 쓰거든요. 자, 최현성 선수 지금, 야, 스텝이 양호 어정쩡해졌어요. 야, 최현성이요. 예, 진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패배할 가능성도, 결국 탈락을 보는 가능성도 야, 꽤 있거든요. 예. 바로 7시로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바이오 소드 병력들. 아, 레이스 1선에 예. 걸리지도 않고 급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현성 선수는 이 공격이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 저거 던전 그만한 상태고, 레이스가 사실 여기 있어서도 안 되죠. 옵저버가 오는 것을 리버가 만져요. 거기가 마비, 리버가 마비. 예, 리버가 만다는 그죠. 예. 여기에 지금 머리 내딕이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순수하게 지금. 레이스 다수로 기습해서 요격! 예, 상대방의 셔틀을 요격하고, 그 다음에 유납집으로 상대방의 성우 확장 기지에 뚝 떨어뜨리는 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용욱 선수가 자원력이 높기 때문에 성우 확장 기지 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확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채널 지어져 있고, 그렇게 레이스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자, 이 그렇게 레이스 얼마나 또 기워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여성과 기습적히 레이스가 파고듭니다. 네, 여기는 아직은 레이스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당분간 아, 박용욱 선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의외의 공격이기 때문에. 예, 박용욱은 지상군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돈 많은 상대에게 또. 네. 올라오니까. 드라고 둘, 일단 드라고 둘. 아, 밑에 맞아.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안 좋죠? 예. 최현성 선수도 확실히 안 좋고, 박용욱 선수 이대로, 예, 이 페이스 정도만 유지하고. 아, 예. 네, 충분히. 야, 진짜. 태영성을 쓰러뜨리고 네. 네,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저그전이 아닌 고로 오버로드를 잡아서 인구들을 그, 나가놓고 그 다음에 병력으로 밀어준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 레이스가 저런 식으로 잡혀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레이스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어린 메딕은 드라곤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네, 리버가 섞이지 않는다면 네. 예.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바이오닉 군대가 이렇게 센터 쪽에서 활보하고 있는데, 순간 박용성 선수가 어떤 실수. 자, 순간. 자, 드라곤과 수전. 네, 파주입니다. 드라곤. 자, 이거는 이제 리버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제. 리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레이스가 가서 만약에 기습을 해서 리버를 땅 잡아주는 그런 타이밍에 안마당을 밀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드랍을 성공시킨다. 이러면은 얘기는. 예, 얘기는 달라지죠. 예. 게임은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자원적인 여력이 그 최현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은 또 시도를 해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자 레이스가 계속 크게 되고 있는데요. 박용 선수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로버트 퍼센트 하나 올린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이러면서 상대방의 병력과 대치 상황 정도만 만들고 진짜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벌리는 것도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1시 기억을 가져가자. 드라군과 함께 리버가 오는 것 같습니다. 탑을 타고 있는 건가 보셨어요? 지금 지상군. 자, 그런데 지상군이 레인지가 멀리 있는데요. 멀리 있어요, 멀리. 예. 자, 지상군 넓게 파지고 있습니다. 자, 리버가 다시 한번 그리고 머리까지 죽기 전에 그래서 상대 전적은 9-5가 됐습니다만은 두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한 선수는 탈락, 한 선수는 한 번 더 이제 경기를 펼칠 기회가 주어졌죠. 예, 전체적인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욱 네. 선수는 이번 프링글스배 MBC 게임 스타리그가 정말 기억에 남는 스타리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정석 선수를 이겼죠. 네. 그리고 최현성 선수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남아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이 두 천적을 이겼는데 박영욱 선수가 뭐 결승까지 순탄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 뭐 벌써부터 드는 거는 이상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경기 내적으로 이번 그 경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예. 최현성 선수가 기습적으로 레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셔틀을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셔틀을 요격을 해서 상대방이 처음 확장기지 쪽으로 가져갔을 때 병력 그 충원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게 된다면은 분명히 머린매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섬 지역이든 아니면 본진 쪽으로 떨어져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현성 선수가 준비한 전략의 핵심은 레이스. 그 레이스로 셔틀을 요격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전략이었는데 일단 박용욱 선수는 섬 확장 기지로 먼저 확장을 시작할 만한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옥저머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편히 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리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마지막 경기 초반에 소수 병력으로 찌르면서 들어갔었던 프로브와 질러스 정말 신기해요. 마지막 프로브. 예, 그게 최현성 선수의 어중간한, 예, 어찌 보면 초반에 좀 어중간한 체제인 그 원베럭 원팩 원스타. 예, 이걸 완벽히 파악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본진에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처음부터 상대방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한. 박용 선수는 그 이후부터는 맞춤 대응을 계속 보여줬죠. 사실 그 전략을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다면 레이스에 의해서 갑자기 셔틀을 급습 당하고 본진에 뚝 떨어진 머리매스크 그 병력 올릴 셔틀 없어서 막 데미지 입고 섬 지역도 견제 당하고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최영성 선수가 머릿속에 그려온 그림이 예.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파악을 했는데 그거에 당할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특히나 또 이제 그 어떤 그 안정감과 그 상대방의 병력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박용 선수라면 안 당하는 거죠. 예. 야, 두 번째 경기까지는 기세면에서 좀 최영성 선수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런 거고 뭐고 어쨌든 스코어는 2-1 박용욱이 살아남고 최현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스위스 MBC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자신에게 고배를 선사했던 최현성 선수를 자, 최현성 선수가 지금까지 시드 배정을 못 받은 적이 이제 처음이 됐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고 박영욱 선수는 한 번 더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마지막 선수 조용호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